바다네 흠내와 걸어요. 소망하신 바. 올란네 수원은 진짜 좀 마음이 좀 밝아. 왜냐하면 토끼라는 그런 그 개묘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프지 말고. 둘이 걸어요. 광장석 활기석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속을 걸어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만남을 위해 찾은 곳은 제주시 칠성로. 올해의 첫 인연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기분으로 늘 그 자리에 꾸준히 앉아서 저에게 좋은 기운을 주셨던 칠성로의 삼촌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보시지요. 아직은 조금 이른 아침 시간. 그래서인지 거리가 한산한데요. 그렇게 골목을 돌고 돌다 발견한 불이 켜진 작은 가게, 구두 수선점입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오늘 지금 오당분한 여기 지금 상점가는 다 불이 꺼졌신 디. 예. 여기만 불이 켜졌니? 저는 항상 일찍 출근해요. 몇 시에? 7시. 예. 7시? 7시에 나와서 네. 사우나하고 네. 하다 보면 8시 40분 정도 돼요. 항상? 예, 항상? 그 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30년? 30년. 네, 계속. 그러면은 삼촌 이 가게가 30년 됐다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니죠. 옛날에 저는 양화점이 있습니다. 예, 양화점을 한 45년 했죠. 어디가 어떻게? 과거에 네. 이 건물 짓기 전 옛날 초가집이었어요. 아, 초가집이 이 집이? 예, 초가집이었어요. 여기가 공장인데 우리 조그분들 열 사람 내려서 신발 공장. 그 시절이 그리우세요? 공장. 그리우세요? 가끔 생각나. 그 당시가 좋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배우기 시작해 50년 넘게 구두를 만들어온 삼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맞춤 구두는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맞춤 옷에 맞춤 구두, 거기에 화려한 장신구까지 칠성로엔 당시의 유행 상점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진짜 빠져들어, 빠져들어. 근데 이렇게 신발을 만드시는 일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30쪽. 하루에. 하루에 30쪽? 그건 좀 거짓말 같은데. 아니야, 정말이야. 이렇게? 종업원이 열 사람 내려냈다니까. 그 네, 당시는 네. 우리 집이 할망이 네. 이러는 사람 간식을 해줘야 되잖아, 밤에. 네, 네. 잠을 못 자서 간식해준다. 아, 밤새 일하셨구나, 모두가. 그렇지. 그래, 맞아. 요즘은 뭐 그걸 안 차리고 아무 때나 신발을 신었잖아요. 네. 그때는 명절 때 돼가면은 신발도 사신고 또 옷도 맞춰 입고 그 당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칠성통만 제주시 칠성통한 양화점이 한 열 군데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쓰시는 정말 도대체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 도구들이 사실 되게 간간히 보이는데 네. 이것도 다 오래된 것들이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100년이 넘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근데 이게 뭐예요? 돌이에요? 뭐 나무죠. 나무라고요? 네. 어 진짜다. 우와. 나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 수리도 하고. 아, 이 밑에 때리기도 하고 한 가지 받침 그분이 받침 때 남 사용하다 쓰던 거 중고로 그럼 중고로. 그분이 또 몇 년을 썼겠네. 그러니까 한 50년이 저 100년이 된 거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100년 된 거예요. 여기는 집었다면 다 100년이야. 낡고 허름하지만
세월만큼 손때가 묻어 있어 더 빛이 나는 오래된 장비들. 앞만 보고 한 길을 걸어온 삼촌의 지난 시간을 보는 듯 합니다. 이거 삼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 아까부터 제가 눈독 들이고 있던 이거는 그것이 말가죽입니다. 말가죽이요? 예. 가죽이 두껍고 광채가 아주 잘 나요. 삼촌 신발 이거? 그렇죠. 본인이 신을 걸 본인이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이거 한 3년 넘었어요. 야, 삼촌 한번 신어봅소. 그 운동화 신지 마라. 이런 거 신고 있어야 손님들이 만들고 싶어지지. 삼촌이 신은 거 다 멋지네. 제가 신으시네. 이거 나 신어볼게요. 이거. 네. 그럼. 야, 굽도 딱 좋고. 이제 옷 사러 갑시다. 뭔가 신발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 마음에 드니까. 이거 왜 팔지 않고 본인이 신으시는 거예요? 구두 만드니까 나도 멋을 부려야 되지 않고. 이거 멋 부리고 어디 가시는데? 주로? 잔치 먹으래.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맞춤 구두에 또 다른 멋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네, 삼촌. 그렇지. 지금이. 재단사. 아. 재단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 신발을 한 분은? 그 돌아가셨다니까. 아, 돌아가셔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안타깝다. 처음에 제주도에 신발 들어온 거는 대화가 처음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때부터 망했어요. 신발 사 제주도 신발이 점점 숫자가 적어진 거. 엄청 미우시겠네. 그렇지. 미우지도 않아요. 세월이 세상이 다 그 세월이 그 흐르니까 경하다 보니까 과도 들어오고 과도 들어. 다 경례. 사람들이 메이크 신으려고 그러지 맞춤 신발 신으려고 잘 안 하거든. 손님 오셨다. 네, 손님 오셨. 반한 사람이다. 예, 조잘조잘 유다. 오늘 유명해. 이 삼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구나니. 잘 쳐다마신 게. 신발 하시러 오셨을 거야. 아니게 이제 고름말 리선 하시네. 삼촌도 옛날 옛날에 훨씬 옛날 옛날에는 예. 신발을 맞추어서 예, 몇십 년 전 여고 다닐 때는 그 하얀 운동화 신잖아요 여름에. 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운동화 빨기 귀찮대 나보고 하얀 구두를 맞춰줘도 안 나.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동창에 여기 호남 그 빵집 있어요. 예. 가희하고 나하고 제주여고서요 둘이만 빼꾸듯 신던 다녔어. 와, 여름에. 아, 그것도 양화점에 가서. 예싸. 여기 삼촌 아니세요? 예예. 그때 여기서 양화점을 오래 했거든. 어, 삼촌네 그럼 손님이네 옛날부터. 단골계 몇십 년. 삼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이제 70보다 하나. 10살 차이 남으신 게. 기. 우리 동생인 게 무사 사장님이. 무사 10살 위에라. 아, 아이고 난 막게 젊게 봐 안 젊게 봐. 아이고 양암수 한번 더 보게. 내가 이틀 동안이 가이. 결혼한 나도 깜짝 놀랐네. 아이고 어떤 모조리. 여기는 신발. 또 여기 금방. 최고. 장인이래 장인. 감수다. 또 없어요? 예. 너무 귀여우셔. 찾아주는 손님들은 대부분 오래된 단골. 8순이 넘은 나이지만 찾는 이가 있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는 집보단 여기가 좋아요. 아~ 집에 있으면은 네. 막 해가 안 지나가. 집에 있으면 막 그 과거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삼촌 네. 올해 삼촌이 바라시는 거 제가 들어줄 수는 없지만 삼촌의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집에 할망 아프지 말고 나도 아프지 말고. 할망이 먼저야. 할머니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삼촌 진짜 오늘 삼촌 만나서 제가요 한 해에 그 새신을 얻으시는 기분입니다. 진짜 새신을 싣고 출발하는 것처럼 삼촌 만나서 큰 힘을 또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삼촌 나오지 맙소. 칠성로를 찾은 김에 새해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에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새해가 열렸기 때문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이고,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아, 정말 연말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지. 서울 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서울 손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번에 나 처음 갔다니. 아이고, 잘 됐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일요일도 놀아보질 못했어. 아이고. 엄마 어떡해. 할아버지 또 오세요. 비행기 타고 정말 이 저 가게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이 사랑하는 손녀 보러 가서 너무 좋네. 또 새해가 열렸으니까 그렇지. 올 한 해 그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건강하고 또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뭐 장사도 좀 되지 않겠나. 그쵸. 아무튼 너무 건강한 모습 봐서 좋았고 예. 또 보게 해 삼촌. 예. 안녕히 계십시오. 최고. 아니 무슨 최고야. 삼촌이 또 최고. 최고.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가는 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거?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은 늙어. 새해 첫 방송이거든요. 네. 1월 딱 첫째 주에 나가는 방송이라서 첫째 주부터 내가 없을 건데. 내가 못 보잖아.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손주 보러 가. 아, 이 집도 손주 보러 가네. 손주도 아직 여름에 낳았는데 보지도 못해서. 어머 진짜요? 이제 막 태어났어? 이제 6개월 다 됐는데 네. 아직까지 보지도 못해. 로이입니다. 여러분 로이. 로이야. 앞으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만 크다오. 건강하게만 크다오 로이야. 수십 년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구두처럼 올 한 해도 반짝반짝 새신을 신고 뛰어오르듯 모두 높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